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서 삽으로 뭔가를 퍼내 바닥에 버립니다. 통을 들어 엎어 남아있는 것까지 털어냅니다. 트럭엔 이런 통 3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간 자리엔 음식물 쓰레기 더미가 남아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고랑을 타고 흐릅니다. 일주일 뒤 취재진이 직접 찾은 현장. 여기저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한 무더기엔 까치와 까마귀가 몰려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곳입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흙이 뒤섞여 이렇게 곤죽처럼 변해진 상태입니다. 잠시 뒤 땅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상 속의 트럭과 비슷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얼굴도 나오는데 선생님 얼굼도? 선생님이세요? 그러다 금세 말을 바꿉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나타나자 모르는 사람이 버리고 갔다는 주장까지 내놓습니다. 하지만 군청 공무원들은 영상 속 인물이 땅 주인이 틀림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땅 주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재활용하겠다고 10여 년 전 군청에 신고했습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돈을 받고 처리해 주기로 한 겁니다. 제대로 처리하려면 음식물을 사료로 먹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전용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불법으로 투기했다는 게 군청의 해석입니다. 음식물을 가져와서 개먹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처리 위반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은 이 땅 주인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